많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써야 돼. 자. 아, 이게 너무 무겁네. 쏘리. 나도 많이 써야 돼. 아. 자. 자. 이제 뭘 해볼까요? 이제 할 게 있습니다. 국물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시즌 마감했습니다. 우리 무무 분들 중에 한 분, 제가 또 실명을 거론할 순 없지만 한 분께서 항상 저희가 국물을 하잖아요. 진부한 거. 무무분이 했으면 하는 걸 여기다 적어주셨어요. 대박이다. 짱이다. 우와. 정말 좋다. 좋대. 뭔지 알지? 아웃 샷.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여기 계세요. 이걸 주신 분이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러면은 서로 정해주세요.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돌들, 우리 돌들 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자, 저희가 할 게 생겼어요. 재밌는 게임이 생겼습니다. 네, 자, 할 게 생겼습니다. 뭐냐? 자, 문별님, 앞으로 옵시다. 일로 오세요. 자, 어우, 놀라라. 저희가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신개념 게임이에요. 인터뷰 게임이라고 저희가 각자 서로 단어를 정해줘. 예를 들면은 휘인이는 사랑해, 뭐 혜진이는 좋아해, 이거다. 그러면 이 말을 무무들한테 들어야 되는 거야. 사랑, 휘인이한테 사랑해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부모들이 끝나. 그래야지 한 명씩 끝이 낼 수 있어. 네. 꼴찌, 뭔지 아시죠? 꼴찌는 벌칙하자. 꼴찌는 벌칙은 나머지 세 명이 정해주기. 오케이. 그러면 자, 일로 내쉬어. 자, 저희끼리 또 상의를 해볼게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저희가 단어를 정했어요. 어렵다. 자, 시작. 분명 다 기억나 말걸? 제시오 그거 아니었잖아. 나 이상해. 이상해? 나 이상해요. 나 이상하지. 아니잖아. 나 너무 이상해. 나 진짜 이상해. 언니 그거 아니잖아. 나 이상해요.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 맞아. 뭔 소리야? 아니야. 그거 말고 다른 거였잖아. 뭔데? 아니 뭔데? 처음 말했던 거. 언니가 말한 거. 언니가 말한 거. 아 뭐야? 왜 바꿔? 이거였잖아 원래. 그거였는데 이상해로 바꿨지 결국. 자,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세 분 어떻게 맞췄지? 여러분 세 분이 하셔야 됩니다. 스테이시! 아 뭐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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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하면 안 되지 말하면 안 돼. 그렇게 힌트를 주면 안 돼. 아니 우리 아빠 이름 부른 건데 왜? 여비 안 돼요. 힌트 왜? 힌트죠. 힌트 아니야. 힌트야. 아니야. 안 돼. 진짜 둘은 말은 안 돼. 우와. 왜냐 둘밖에 안 남았기. 싫어. 안 돼. 싫어. 혜진이 내놔. 자 둘은 행동으로만 하세요. 너무 어렵다. 나 가봐야 돼. 아니야. 나 좀 보고 싶어. 멋있다. 멋있다네. 소녀야. 안녕하세요. 싱글. 싱글 멋있다. 멋있다. 까리. 강진아. 내절에? 내절에? 멋있다. 멋있다. 뭐야? 렌치. 있어. 맞추지 못해. 뭐지? 이거 어떻게 맞췄어? 여러분 저 오늘 저녁에 치킨 먹을 건데 특이하다. 특이하다. 뭐라고요? 말했어요. 아니야. 하는 앞에 붙어야지. 혜진이 하고 싶어. 자, 우리 그럼 휘인이 벌칙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마침. 아니요, 아니요. 마침 또 휘인이가. 근데 정답이 뭐예요? 카리스마 네. 넘쳐요. 아. 카리스마 넘쳐였습니다. 중심이 된 것. 네, 잘했고요. 자, 이제 벌칙 우리가 정해볼게요. 어, 문별 씨 일로 오셔서 벌칙 정해야죠. 아 진짜 뺀 거 아니야. 아, 한 번으로 정리됐고요. 자 휘인 씨 이거 좀 치워주자. 아 이걸 좀 뒤로 밀자. 상을 네 자 됐습니다. 자 휘인 씨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여기요. 여기 여기서 휘인 씨가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괜찮네. 혜인이 옷을 잘 입고 왔어. 네, 그거 말고 앞구르기 한 앞구르기 약하다 앞구르기. 나 요즘 앞구르기. 요즘은 조심하세요. 요즘은 앞구르기 그렇게 잘 못하는 거 뭐야? 앞구르기 선수세요. 근데 등은 안 아플 거예요 옷 때문에. 너무 잘하네. 요즘 안 하다가 이제 해서 잘할 수 있는 거야. 나쁘지 않군. 자 이런 게임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신선하지 않았어요? 맞아. 네. 너무 네. 좋아요. 살짝 위험한 초대 느낌. 그렇죠. 아. 어떻게 휴대폰 걷어요? 아? 휴대폰을 왜 걷어요? 그건 위험한 만찬이구나. 아 여기 침을 흘리게요. 갑자기야. 갑자기. 네, 갑자기. 좋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게임 끝났고. 네. 자 오늘 혜진이 살짝 우습 같죠? 네. 우습이 아니라 그거 아니야? 초파? 아, 초파. 오. 아 우습이 아니라 초파. 초파. 이걸 해야지. 이거 해야지. 맞아. 맞아. 초파. 헷갈렸어. 아 귀여워. 그래서 딱 초파야. 아, 우리 간단한 게임이 있어요. 어, 너 무슨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간단한 게임이 있는데 이거는 텔레파시 게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뭐 우리 무무들이 뭐 제시어를 주면은 예를 들면 뭐 무무 이렇게 해. 그러면 우리가 하나 둘 셋 해서 무무를 표현을 하는 거야 몸으로. 뭔지 아시죠? 근데 일심동체. 그쵸 일심동체. 일심동체. 근데 우리는 만약에 한 명이 틀렸다 그럼 그 한 명에게 벌칙을 주죠. 세상 똑같았는데 한 명이 틀렸다. 아니지. 그럼 뭐지? 오케이. 오케이. 오. 자 가볼게요. 우무들이 아 그러면은 제시어를 주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자
막 이상한 소리 나 냈잖아 여기서 막 뭔 소리야? 아 말하는 인형 앞서가지고 계속 말해요 일단 말하게 자 뭐 자 제시어 주실 분 어 윈드플라워 어 윈드플라워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옐로우 오케이 틀렸어요. 아 근데 더 넘었잖아요. 자, 슈. 헤이. 아 오케이 오케이. 언니 질척거리지 마. 그래. 아니 꼭 나 할 때만 이렇게 웃긴 걸 하려 그래. 날이 없어 모든 것을 여우해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소라게? 아 괜찮아요 네 달라요 또 자 이거 예, 안 움직여. 움직이네요. 아, 이거 안 응. 응. 귀까지 있어야 괜찮아, 귀도 있어. 소화기 아세요? 네. 자, 영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영상입니다. 야, 미치겠네. 뭔가 이거 짤 맞춰주세요. 맞아. 아. 모자가 작아. 어? 아, 잘한다. 굉장히 찰떡이었어요. 네. 갑자기 분위기 소라게. 아, 진짜 바쁜데. 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거 재밌네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손 드셔, 들어주셨으니까 어떤 제시어를 주실 거죠? 아, 오케이. 또 있으신가요? 모니? 와!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하나 더, 하나 더! 와, 우리 많이 발전했다. 진짜. 소라. 하나, 둘, 셋. 언니 안 했어. 언니 안 했어. 언니 이거 아직 파피해야 됐어, 우리. 자, 헤이, 헤이. 잘했습니다.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이렇게 막 바보처럼 동네 바보 바보 실성하는 진짜 실성한 것처럼 저희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뭐 용서도 절까지라면 자 알겠습니다 그녀의 연극이 시작됩니다 자 레디 액션 형 나왔어 지금 스테이한테 아예 저희가 말해 어 그냥 더 바보처럼 더 바보 바보 앞에 한번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이제 너무 약했어 지금 이 게임은 그만할 점이에요 그래요 자 이제 궁금한 걸 물어봐를 할까 봐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걸 물어봐요
자, 궁금한 걸 물어봐. 국물. 국물이 떠왔어요. 떠왔네요. 헬로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게 있어요? 제일 완성이 많이 돼 있어서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게 제일 명령. 완성이 많이 돼 있어서 하게 되었어요. 네, 저희 네. 어, 계획이. 아. 근데 그게 진짜 별거 아닌데, 예를 들어 그거예요. 방구 소리.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스프레이 소리 이거고, 그 다음에 침 닦는 거 이거를 이제 합쳐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였어요. 네, 잘 봤습니다. 소라씨. 네, 스피드 질문이에요. 네, 네. 뭐가 있을까요? 저요? 아니잖아, 우리. 아이, 뭐야? 포시즌 보컬러 프로젝트? 패스. 자, 좋습니다. 질문해줘. 잠. 놀고, 와우, 자고. 수영. 놀고, 와우, 자고. 나도. 수영, 잠, 수영, 잠. 수영 수영 잠 잠 수영 잠 수영 잠 수영 수영 잠 잠. 네, 그 다음 질문이요. 네, 먼저 해주세요. 네, 먼저 해주세요. 혜진이 누나 손톱 기르는 이유는요? 아, 손톱이 긴 이유요? 기르는 이유. 아, 이건 기른 게 아니랍니다. 명쾌했습니다. 이거는 팁이에요. 이제 팁인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런 걸 좋아했어요. 좀 화려한 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혜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케이. 자, 또 옆 분도. 엘치. 엘치가 뭐예요? 엘치. 클라운데? 엘치. 복면가왕에서. 아, 제가 복면가왕에서 그 모닝콜을 섹시 버전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오빠 일어나. 안 일어나? 엘치 이렇게 했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무무 일어나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솔라씨부터. 자, 언니부터. 모닝콜이에요? 아, 어떤 버전이죠? 섹시 버전이. 잠깐 음악 좀 잠깐 뮤트 해주시겠어요? 모모들 다치. 다음 질문 갈게요. 비니 보고 갈게요. 비니 아시로. 아, 빨리 싫어. 빨리 싫어. 얼른. 오케이. 아니요. 다음 질문. 뭐지? 네. 그 음악 방송하면은 마지막 엔딩 할 때 애야. 얘 좀 찾아주실 수 있어요? 얘 좀? 여기서 누군가 계속 말해요. 칼퇴 전에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이 늦는 이유. 저희가 진짜 빠른 편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데. 이제 빨리 나 완전 퇴근은 왜 늦는 거지? 그치 그치. 칼퇴 전에 있는 이유는 칼퇴를 하고 싶어서 칼퇴 전에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퇴근이 늦는 이유는 그건 의문이에요. 진짜 그게 저희도 저게 의문이에요. 저희 그게 아니라 인사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늦고 이제 또 팀 정리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런 저런 걸 하다 보면 또 이제 늦어지더라고요. 그쵸? 그나마 그래도 대기실로의 칼퇴는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퇴 때문에 그쵸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들켰네요. 칼퇴 전.
그렇습니다. 부모들 그게 아쉬워요? 아니요. 어? 어 진짜요? 찾기가 더 쉽지 않아요? 칼퇴를 했으니까 이제 양쪽 사인을만 찾으려 되니까. 그렇죠. 오케이 맞아. 앞으로도 그럼 열심히 칼퇴. 칼퇴! 칼퇴 좀 읽겠습니다. 칼퇴길만 걷자. 오케이. 자 다음 질문. 아 네. 아 기분 있으신가요? 이쪽 어딘가를 언저리를 만졌을 때요? 뭐랄까 언니 또 연기하지 말고 전 돈돈이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갑자기 갚은 돈 아니 이거 그냥 사실은 너무 찰나여서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네, 버려요. 아무 느낌 없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줌 됐을 때 오늘 같은 경우죠. 좀 줌 되면은 나도 좀 짜릿해요. 살짝 오케이. 아 네. 비니가 거기까지만 했네. 아~ 그런 생각? 언니 19금 19금. 언니 여기 12살 학생분도 있고 죄송합니다. 14살 학생분도 있으셔요. 죄송합니다. 저 좀 사과드리세요 빨리. 당연하지. 이거 아니에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한 번. 자 그 다음 질문을 들어볼까요? 네. 아 네. 요즘 언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유행어. 어? 저 우리 뭐 요즘 뭐 쓰? 아 당연하지.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우리 유행이고? 당연하지랑 실화. 실화. 실화? 실화 너무 많이 써요 진짜. 이거 갑분 갑분. 예 뭐. 갑분. 난 갑자기. 어? 갑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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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자 유행하나 봐요. 다들 갑자기 많이 쓰잖아. 많이 쓰지. 아,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많이 쓰지. 일단. 아, 일단. 아, 아 일단 아니, 일단 진짜, 있어요. 일단은 영원한 일단. 일단. 아, 또 있다. 자. 아, 자. 자. 근데 자는 자. 말이 원래 하는 말이네. 그건 유행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 맞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자 그 다음 질문을 받아볼까요? 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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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캐롤이요? 얼마 전에 불렀었잖아. 베리언니 언니가 크리스마스 캐롤 대회에서 부른 거 불러줘요. 오. 아, 뭐였지? 사연 하고 계세요, 저 시작. I don't wanna live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and I don't care about the present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I don't need to wear my stocking. Therefore I buy a bed. There goes a baby happy in a girl I can hate. I just want you for my own. More I don't want to last forever. 캐롤 중에 뭐 있죠? 울면 안 돼. 또 울면 고요한 밤으로. 이렇게 빨리? 영어였어요. Jingle bell, jingle all the bell. Last Christmas.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또 뭐 있죠? 아, 그만 부르지 마세요. 그만 키즈. 이렇게 온 세상 크리스마스를 네. 만나볼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을 가져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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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업하면 노멀 드라마를 작업하면서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노멀 드라마 이제 파트 정할 때 노멀 드라마 그게 전 안 올라가가지고 저는 그 노래를 안 부릅니다. 진짜 저 안 되더라고요 전 잘. 아 그러니까 이게 아 걸리는 음역 아 이게 좀. 걸리는 음역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힘들어서 대표님이 아니 너희들 왜 그러냐고
왜 이 음을 힘들어하냐. 아 근데 그 얘기는 했다. 나는 노멀 드라마 이건 안 되는데 충분히 괴로쳤어 이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어 잘 됐다 혜진이는 거기가 안 되거든. 그래서 아 맞아요. 아 그게 음향까지 이거 나눈데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커트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제 부분을 SRT에서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쓴 거. SRT 이제 부산인가요? SRT 떠나는 감동요의 SRT 맨날 SRT 타면은 이 노래가 나거든요. 맞아요. 그때 썼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벌써 지금 8시 6분에서 7분을 달려가고 있는데 네. 오늘 미니 팬미팅 MF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일단 저희 산업부터 시작해서 와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또 팬사인회 이렇게 와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저희 또 아직 활동이 또 남아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다른 무대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진짜 최고 추운 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다음에 또 우리 아시죠? 다음에 또 다른 게임 또 만나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럼 지금까지 센 마마무 마마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모는 조심히 간우 간우 사랑하노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에 와주셔서 정말요. 아! 정말요. 정말요. 언니는 안녕. 언니는 안녕. 밥 챙겨 먹어요. 언니들. 잘 먹어요. 많이 먹어요. 사랑하는. 감자소주. 귀여워. 가자. 스포.